민주당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면서 어제부터 국회에서 1박 2일 철야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자정까지 릴레이 발언을 이어갔고 오늘도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민진 기자, 지금도 농성이 진행 중이죠? 네, 맞습니다. 네, 현재 그 민주당 의원들은 상임위별로 이 당번을 정해서 이곳 국회 로텐도홀에서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이 누워서 이제 잠을 청하거나 아니면 이제 3355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등 이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입니다. 17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와 철야 농성을 하며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를 위해 당력을 총집중했는데요. 어제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된 필리버스터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22명이 참여했습니다. 먼저 이 대표는 이번 IAEA 보고서가 근거도 증거도 없는 맹탕 보고서라고 맹비난했고 정청래 최고위원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거나 오염수와 무관한 서울 양평군 고속도로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국회 로텐도홀에는 민주당 의원 120여 명이 모였습니다. 대다수 의원들이 스마트폰을 하고 잡담을 하며 어수선한 분위기였지만 이 필리버스터가 끝난 자정에는 100여 명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민주당은 잠시 뒤인 오전 8시부터 필리버스터를 다시 시작하고 오전 11시에는 소속 의원은 물론 보좌진, 당직자, 지방의원 수백 명을 모아 국회 본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TV조선 정민진입니다.